동화 김성곤 사과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87페이지 51번입니다. 이 글을 요약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아니 여기 보세요. Coins were difficult to carry in exchange. 운반하고 교환하기에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Coins were good. In many ways first they could be carried easily. 쉽게 운반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되는 거야. 그치?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3번 보면 잠시만요. 네, 미안해요. 자, 3번에 보시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AD를 바르게 배려보라 했어요. Looking for a pair of shoes. 한켤레 그 신발을 찾고 있네요. 그랬더니 Are they for you? 당신을 위한 건가요? 1번 들어가겠죠? 네, 그래요. Then, 그러면 How about these yellow ones here? 여기에 있는 그 노란색 어때요? The good one you. 당신한테 잘 어울릴 거예요. 어, 살게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4번 보시면 How about this red scarf for you, mom? 엄마를 위해서 이 빨간색 스카프 어떤데요? I like it, but 약간 비싸더라. 그렇지, it looks expensive 해야 되겠죠. 걱정 말아요, 50% 할인이에요. 말 되죠? 자, 5번이에요. How much money will A have to pay? 어, A가 How much is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7만 원이지만 30% off야. 그러면 7만 원에 35% 하면 7, 3, 20, 뭐요? 어떻게 되는 거지? 30% off니까 77에 49, 그렇죠? 49,000원. 답이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s this pack on sale? On sale, 할인 중이에요? On sale은 할인 중인이란 말이지. 자, 이 백팩이 할인 중인가요? 원래 정가는 $50지만 지금 15% off예요. 그러면 $25라는 거예요? Yes, it is, 맞아요. 자, 답은 1번 되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또 7번에 글의 내용과 일치한 거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글의 내용 보자. Do you need help?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 사람은 점원입니다. 몰리는. 요거는 손님이 되겠죠, 저는. Yes, I want to buy a shirt for my dad. 아버지를 위한 걸 찾고 있어요. 내일 아빠 생신이거든. 알겠어. I see.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하나 어때? 마음에 드는데, 오, 비싸 부러워. 비싸 보이는데요? 걱정 말아요. 4만 원인데 지금은 15% off야. 15% 할인이라고. 그럼 지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 sorry! 선생님이 15이라고 잘못 읽었어요. 15까지만 눈에 보이나 보다. 15% 아니잖아요. 그죠? 50% 오프래. 와, 대박 할인이네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그러면 살게요. 자, 정가는 지금 4만 원 맞아요. 15% 아니죠. 선생님처럼 헷갈렸네요. 친구도 50%. 저는 자신의 셔츠를 사기로 온 아니죠. 아빠를 위한 거죠. 몰리는 셔츠를 선물로 아니죠. 자기는 지금 점원인데 뭔 소리야? 아,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자연스러운 대화를 찾아보려고 해. Do you need help? 도움 필요한가요? I'm looking at the picture. 난 그림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림을 쳐다보고 있어 아니잖아. I'm looking for 뭐 블라블라 뭐 물건을 말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자, 찾아봤더니 5번 봐봐. How about this blue one? 이 초록색 파란색 하나 어때요? 아, 좋아요. I'll take it. 가질게요. 살갈게요.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9번에 보시면 자, MP3 플레이어가 할인 중인가요? 40% 오프래요. 정규 가격에서. 그럼 얼마라는 거예요? 원래 정규 가격은 $100예요. 그래서 그것은 40% 오프니까 몇 달러가 되겠슈? $60. 답은 3번 되겠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여자는 MP3가 할인 중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니? 아, 몰랐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Which is the best question in the bank? Yes, it's 30% off. 30% off예요.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아니겠죠. 지금 여기는 좀 손님의 자리예요. 이거 점원이 할 수 있는 말이죠. Where are you going now? 당신 어디 가는 거니? 이건 손님도 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Do we have a pair of white jeans? 흰 바지, 흰 청바지. 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청바지 파나요? 이게 손님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Which shopping mall is the best famous here? 어느 쇼핑몰이 제일 여기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가게 전방 아무 데나 들어가서 어느 가게가 여기서 제일 잘 팔려요? 그러고 그거 질문하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답도 이제 안 맞고 구체적인 여기 아이템이 나와야 되니까 30% 할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30% 할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12번에 보면
한 조각의 물? 환장하네. 그렇죠? 한 조각의 물이 어디 있어요? A cup of water라든지 a bottle of water. 한 잔의 물, 한 병의 물, 혹은 한 유리잔의 물,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지금 조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에 빈칸이 공통으로 들어가. 이건 다 이제 문법이네요.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서 22번, 21번이에요. 예, 호진의 다이어리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I'm still in the hospital. 저 여전히 병원에 있어요. 오늘 I got a lot of presents from my friends. 친구들로부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무엇을 선물을? 그죠? 메뉴로 바꿔 쓸 수 있는 a lot of다. Sandy, Jisoo, Ben and Tom. 안 돼서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얘들이 다 동격의 콤마가 되겠죠. 이것들 한번 보세요. 지수는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샌디는 사진 찍어주고, 벤은 두 장의 카드를 써주고, 그 탐은 꽃을 사와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벤이 호진에게 그의 리커버리, 회복을 위해서 카드를 주었다. 3번 진술이 맞겠죠. 답은 3번이고 22번으로 올라갑니다. A를 보세요. 자, first money는 코인이나 페이퍼 머니가 아니었대요. 모든 물건들이 were used, 이용되어졌대요. as money, 돈으로서요. 자,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는 중국에서 기원전 1200년경에 이용되었고, 다른 재미있는 예들은 이제 아몬드랑 차례요. 아몬드는 이용되어지기를 인디안, 인도인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차는 이용되어지기를 몽갈리언, 몽골리언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져서, 우리 블랭크 다 채웠지,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A는 for example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by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와 바꿔 쓸 수 있는 것만 보게. 자, C는, they go, They could go bad. 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go bad죠. 근데 여기서 이 go라고 하는 건 이 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be라든지 become 동사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상해지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어요. 넘어갈게. 그다음 25번 보면 저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최초의 돈이지 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게 뭐야. 아몬드 유럽인들 땡 틀렸어.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A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 자, A는 뭐가 써? Paper strips is received. 종이 쪼가리를 뭘로 주었어? 영수증, receipt로, 로써 주었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요? As money, 돈으로써 종이 조각을 주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답은 5번 되겠지, 그지? 자, 28번이야.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아보랴. 아이, 도대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아보라 그랬는데요. First money는 중국에서 10세기경에 전파되었어요. 등장했어요. appeared. 이 동전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시롱. 사람들은요. keep them. 그것을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은행에요. 동전들은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매우 좋았어요. 아, 그런데 동전 이야기가 이 앞에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머니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왜 동전 너무 무거워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C번 문장을 그대로 딱 덜어내세요. 빼세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뱅크에 넣고 바로 이어진 다음에 댄으로 이어지면 되잖아요. 뱅크에서는 주기를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영수증으로 종이 조가리를 주게 되었고 그걸 그 영수증을 종이 조가리를 돈으로서 쓰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되지. 그래서 C번의 문장을 완전 싹 빼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 되겠고. 그 다음에 윗글의 제목은 페퍼 머니지 뭘 그래. 그죠? 코인이 가고 페퍼 머니 시대가 왔어. 일치하지 않은 거 찾아보래. 최초의 지폐 중국 맞고, 동전 무거워서 은행 보관 맞고, 유럽인도 13세기 경대여서 처음으로 들었지. 대중화된 건 아니지만, 이거 맞잖아. 그지? 지폐에 대한 생각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대중화되지 않았지. 그래서 17세기에 들어서야 그렇게 됐지. 서양 국가 최초로 지폐가 사용 독일이다.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는 없었다. 이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봐. 자, looking for a shirt. 티셔츠 찾고 있어요. 손님이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자, 뭐 당신을 위한 건가요? 물어봐야 되겠죠? Is it for you? 답은 2번 되겠지. 너를 위한 거니, 뭐 아빠를 위한 건 누구 선물 줄 거니, 그지? 자, 그 다음 6번이야. 자, A에 들어갈 How much is it? 그래갖고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40% 오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상가는 얼마고요? 그래서 40% 오프에서 지금 6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0달러니까 원래 정상가는 뭐였어? 100달러였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어요. 어색한 대화를 찾아보라는데 저 한 켤레의 슈즈를 찾고 있네요. 어페어로 본 한 켤레잖아. 한 쌍의. 그지? I will take them. 제가 가질게요.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점원이야 이게? 이러면서 그지? 그쵸? 1번 이상하죠? 1번 이상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8번이에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저는 앞발을 위한 셔츠를 찾고 있는 이 손님과 아빠가 내일 생일이라는 그 소년이 있고요. 이 여성은 지금 점원이에요. 그래서